저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라는 친구. 제가 광주에서부터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 저희가 15살 때, 호석이가 14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댄스 학원에서 만나게 됐는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울리기 시작했죠. 연습 끝나고, 같이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친한 형집 가가지고 같이 돈가스 해먹고, 막 그랬었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성격이랑, 정상의 선 위치, 그 위치에서의 성격이랑 똑같아요. 그 부분에서 되게 동생이지만 되게 존경하고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야, 그 정도 되면 좀 거만해질 것 같은데 안 그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멋있는 동생이고 지금 그 위치에 있어도 제 13년 전이랑 똑같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난 동생이지만 존경한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만큼 되게 멋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남자의 긴 머리는 BTS의 빅 태연이. 태연이는 머릿결 자체도 워낙 좋고 길렀을 때 느낌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만의. I was at home on a Saturday night, taking it easy, had a quiet one, and my phone started to go off. And I tried to work out why and join the dots. Somehow I found my way to BTS Twitter page and noticed that V had posted some photos, and one of the tweets was mentioning me. And then worked out that I was a source of inspiration, photographic inspiration. So pretty surreal, pretty crazy. He even created a hashtag. His hashtag is Vante. So he's joined his stage name V with my name to create, I guess, an alias for his photos. And that's kind of trended worldwide. So, yeah, it's been, been pretty crazy. This recent commercial by BTS for Samsung Mobile Phone is going viral all over the world. And there's a man behind the scenes who should know everything about such cinematic visuals. I met with the commercial director Go Han-gi, often called the hand of Midas in the advertising industry. He was also in charge of the Hyundai Motor ad by BTS. BTS가 찍은 삼성 갤럭시 핸드폰 광고랑 자동차 광고가 좀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셨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삼성하고 현대 자동차하고는 그 전에도 계속 광고로 작업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BTS랑 계약하게 돼서 그래서 하게 됐죠. 스토리보드 개발에서부터 다한 거였었어요. 스토리보드 짜는 것부터 이제 감독님께서 네. 관여하셔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네네. 다 세트를 제작을 해서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촬영이? 현대 같은 경우는 인물 촬영은 세트에서 했고, 그게 이제 막 랜드스케이프로 나가는 씬들이 있었어요. 뭐 제주도 배경도 있고, 뭐 사막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인물은 크로마키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배경은 그 카메라 찍은 거 동선 그대로 백그라운드를 다시 촬영해서 합성하는 작업으로 했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세트로. BTS랑 작업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셨던 거예요?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현대랑 한번 했었고, BTS 분들이 워낙에 유명하시잖아요. 준비 작업을 다른 촬영장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량은 굉장히 많았는데,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죠. 언제나 촬영해보면.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짰었고, 그 카메라 동선이며, 뭐매 씬마다 다 카메라를 따로 세팅해놨었고, 되게 힘든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안무 진행도 다 했어야 됐었고, 그러니까 그 사전에 막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너무 촉박해서 즉흥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기해 주셔야 되는 게 되게 좀 있었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촬영할 당시에 되게 빌보드 막 터지고 막 그럴 네네네. 때였거든요. 한창 막 그때였구나. 그래서 혹시 협조를 잘안 해주면 어떡하지,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일단 컨셉이랑 서로 딱 공유가 되고, 뭐 이거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게딱 링크가 되니까 현장에서 되게 좋았어요. No wonder it's a perfect piece of commercial, considering it was done by the professionals from each of their own field.